자. 여러분들, 방을 오픈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 오늘 늦게 잘래요. 이거 볼래요? 밀라그로스님 어서 오세요. 이거 처음 보는 분도 계시구나. 이거는 네 명의 생존자랑 한 명의 살인마가 펼치는 대결인데요. 네 명의 생존자들은 발전기 다섯 개를 켜고 탈출하는 게임. 그리고 살인마는 이 아이들을 저지하면서 탈출을 저지하면서 죽이는 게 목적인. 근데 꼭다 죽인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점수를 많이 따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사람이 안 오네요. 장사가 안 되네요. 애미야, 장사가 안 된다. 오늘 일찍 문 닫고 들어가 발 닦고 자자, 애미야. 사람이 안 온다. 장작 다 타가는데 사람이 안 들어온다. 그럼 우선 한 명만 잡아서 패면 되겠군요. 네, 뭐 일단 한 명만 잡아서 걸어도 만족도는 있어요. 네. 만족도는 있고, 점수 면에선 여러 명 잡는 게 좋고, 한 명을 잡아서 꼭 죽인다기보다 그냥 풀게 놔두고 그걸 또 쫓아가서 잡든가 뭐 이런 게또더 이득이죠. 근데 제가 그게 안 되죠. 한명 잡기도 버겁죠. 네. 그럼 진짜 장사가 안 되네요. 애미야, 애미야, 우리 이전하자. 앞골목은 장사가 잘 된대더라. 전기톱은 전 오히려 전기톱이 더 어렵던데요. 그 컨트롤하기가. 저는 그냥 이게 더 재밌어요. 은신살인마가 재밌는 걸로는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일단 레벨을 최소한 15는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전 레벨이 다 일단은 쪼렙이라. 브리지아스님 왜 신났어 갑자기? 뭐지, 이 시간에 한창 게임하고 있을 시간 아닌가? 다 지금 오버워치 하나? 오버워치 가서 내가 갈고리 걸어갖고 데리고 올까? 그거 안 되나? 시작 언제 해요? 사람이 들어와야죠. 이게 살인마가 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생존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 속초 갔나? 그러니까. 포켓몬 잡으러 속초 갔나? 살인마 고개가 약간 기울어진 게 끼잉?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끼잉? 왜 아무도 안 오시지? 아, 이상하네. 끼잉? 아, 사람들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지리는 쫄바지도 입고 왔는데 끼우 채팅이요? 채팅할 일이 없어요. 게임 안에서. 채팅이 안 될걸요? 채팅 안 돼요. 예. 그렇죠. 일단 술래잡기 같은 거. 근데 왜 시작을 못 하니? 살인마가 왔는데 왜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고 나타나줘야지. 뭐지? 생존자로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러지? 아, 나 생존자 더 쪼렙인데. 제이크밥. 뭐지? 어, 뭐야? 왜 이래?
오, 깜짝이야. 오, 오, 대박. 다 여기 있었구만. 오, 1랭, 3랭, 8랭. 우와, 나 묻어가야지. 나 묻어가야지. 아, 근데 나 생존자 싫어하는데. 생존자 플레이 재미없는데. 저 살인마 아니고 생존자였다가 살인마로 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눈을 피하고 귀로 들어야겠습니다. 아니 뭐 아까 그렇게 신나 하더니. 근데 여기 퍼스트 블러드에 한 표 걸어봅니다. 근데 아무리 레벨 높은 사람이 많아도 거의 개인 플레이 방식이라. 같이 가 형. 형, 형 엄마가 같이 다니랬어. 형, 형, 아 어디 가 형. 저리 가 이 새끼야. 귀찮아 죽겠네. 형, 어? 형 뭐해? 어, 형 더 풀어? 어, 형 별거 다 한다. 우와, 왕 지린다 형. 우와,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와, 우리 형 능력도 좋아. 형 나 놀고 올게. 이따 만나. 자, 이 그 발전기를 다섯 개를 작동을 시켜야 돼요. 어! 살인마다! 어, 형! 형들 같이 가! 형들! 오!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내, 안 돼! 왜, 와, 형들 다 놔두고 왜 나를? 어딨니? 어! 기담님 맞췄어. 퍼스트 블러드. 너란 말이야. 나요. 선생님 나요. 언제까지 갈고리에 걸게 하실 건가요? 아니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생존자들이 저를 구출해주면 살 수 있는데 과연 구출해줄까요? 저기 한 명 있다. 어 누나. 어 우리 누나. 누나 그거 갈고리 거기 조심해. 어 그 누나. 어 누나 고마워. 아 누나 어떡해. 우리 누나 잡혔어. 어 누나 걸렸어. 어떡해. 어디 갔지? 근처에 있는데? 갔다. 오 누나 살려줬어. 오 역시 형들 역시 랭크가 높으니까 형들 캐리하죠. 아 좋아요. 어이. 다 한 대씩 맞았어 지금. 일단 하고 아직 걸린 건 아니니까. 어 살인마다. 어 저기. 어 누나 고마워. 역시 누나. 역시 믿을 건 누나밖에 없어. 어 누나 생유. 저기 있다. 우리 형 구하러 가자. 어? 도망쳤나? 어, 우리 형 도망쳤어. 형 이리 와. 누나, 어, 누나 그래 같이 하자, 누나. 좋아. 하나, 둘.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갈고리에 두 번 걸리면 죽어요. 아, 근데 저는 치료해줬잖아.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누나, 같이, 같이. 어, 누나, 살인마. 어, 누나, 일로 온다. 어이, 나쁜 형. 아이, 진짜. 와, 형. 이래서 형은 믿으면 안 돼. 와. 노세요. 나요. 저를 언제까지 세상 속에서 저런 가둬두실 건가요? 어, 지하로 가려 그래. 지하로 가려 그래, 지하로. 아, 지하로 가면 끝장인데. 아. 지하가 이 살인마의 지하가 살인마의 그 적이거든요. 본거지 같은 거거든요. 더 구하기도 힘들고 여기다 거는 게 살인마한테도 점수가 더 높아요. 누나, 나 먼저 갈게. 누나, 즐거웠어. 누나와 함께 열었던 발전기, 그때의 추억 잊지 않을 거야. 누나, 형들한테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전해줘. 나쁜 놈이 새끼들. 이렇게 죽은 거죠. 나쁜 놈들. 멋있지 않나요? 혼자 단독으로 뛰어가는 이 모습. 처음으로 혼자 처음으로 죽었다 이거죠. 근데 저 갈고리가, 그러니까 이 게임의 진정한 주인공은 저 갈고리예요. 저 갈고리가 그냥 갈고리가 아니라 약간 그 뭔가 악마의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와 나 이 정도면 잘했지. 1랭 3랭 8랭 19랭 요 사이에서 어? 뭐 이 정도면 뭐 선방했죠. 이제 그 악마에게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저 살인마가.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피의 맛을 재물로 악마에게 바치면서 그걸로 이제 블러드 포인트를 받고 그런 거죠. 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탕 송 사탕 사탄 송제자 뭐 그런 개념.